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역량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던 김기현이 윤석열에게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기현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올바른 표현이라면 대통령의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런 정도로 표현하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역구 출마마저 국민의힘이나 김기현의 의지에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당대표마저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고 스스로 판단조차 못할 만큼 국민의힘은 윤석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간 혁신위로부터 희생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던 김 대표는 혁신위 요구에 자신의 거취는 자신이 알아서 한다며 결국에는 혁신위 요구를 거절했었습니다. 자신은 용산에서 보낸 사람이며 자신의 말이 용산의 뜻이라는 걸 인요한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요한의 발언은 윤석열의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실은 그렇게 교감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하자 김기현도 장제원도 윤석열의 잔인함과 교활함을 잠깐 잊고 착각했었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이틀 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말로 신변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장제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이 사퇴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떠듭니다. 이런 모습이 혁신으로 둔갑되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정당 정치에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행태를 지적하고 나무라야 할 언론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정치인들에게 지역에서 자리를 비우라는 것과 여당의 대표를 선출할 때도 힘으로 개입하더니 김기현이 그만두는 것도 윤석열이 힘으로 압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을 혁신이라고 포장하고 본인들이 결단한 대단한 일로 포장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무척이나 잘못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혁신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 그런 곳에 지역구를 지닌 의원들이 다음 대상입니다. 표 사퇴까지 부른 여당의 장제원발 지각변동. 김기현은 강서보궐선거 참패했을 때 사퇴 요구를 받았었고 그때 사퇴했어야 맞습니다. 윤석열이 사퇴를 막았고 언론에서는 김기현 이기라 표현하는 우픈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기현의 사퇴는 두 달 정도 일찍 이뤄질 것을 윤석열이 막았고 지금은 김기현이 사퇴할 의사가 없음에도 윤석열이 사퇴를 압박해서 사퇴한 모습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 바라는 모습으로 언론들이 움직입니다. 언론들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연결짓습니다. 민주당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의원이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제를 둘러싼 당내의 논쟁 역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당을 만든다는 이낙연에게는 뜻하는 바 잘 이루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어주면 그만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탄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지켜서 민주당의 정신을 살리자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불출마 선언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압박해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이탄희 의원이 백의종군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백의종군이란 말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어떤 위치에서라도 원하는 것을 조건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백의종군 하려면 역할을 본인이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 같은 험지라도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초선인 이탄희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총선에서 할 수 있는 백의종군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머리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조건을 걸고 험지 출마도 불사한다던 입장에서 불출마 카드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제가 볼 때 불출마 카드는 배수의 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미지와 소신을 지키면서 험지 출마 같은 험한 꼴은 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제 눈에 보입니다. 배수의 진이란 것은 적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퇴로를 없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타즉 생각으로 싸워 이기면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상태가 배수의 진입니다. 정치인에게 당당하게 나갈 곳이 선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이탄희 의원이 배수진을 치고 목숨 걸고 싸울 대상은 윤석열 검찰 정권 아니었나요? 불완전한 형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가 배수진을 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민주당을 나가 기회를 찾는 이들을 도울 생각이 아니라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조건을 내세운 것은 잘못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 됩니다. 국민의 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 선거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위성정당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위성정당은 고사하고 비슷한 것도 하지 말고 선거에 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와 비슷한 상대는 나를 죽이려고 무기를 손에 들었는데 내가 당하면 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가족까지 험한 꼴을 당해야 하는데 맨주먹으로 맞서야 떳떳하다고 위험한 도박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대한민국을 두고 도박을 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이 아니라면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사생결단식으로 주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뭔 짓을 해왔든 앞으로 뭔 짓을 하던지 간에 국회의원직을 하든 안 하든 이탄희 의원 정도의 사람이면 생계에 피해를 본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럴 위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목이 터져라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절박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민생을 이탄희 의원이 느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나 해병대 사건, 역사를 왜곡하며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일들, 대놓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들, 이태원 참사 등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힘이 돼주려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다면 멋있어 보이니 도박해보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 맨주먹으로도 칼 든 상대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적이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운에 맡긴다든지 조금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든지 이런 한가한 말은 패하든 이기든 대한민국 사회가 별반 차이 없을 때나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국에 총선에서 패한다면 앞으로 3년 반 동안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포함해서 국가 전반이 겪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국민이 이미 위성정당을 내서 비겁하게 이겼으니 무효라고 주장할까요? 윤석열 정권이 폭정을 펼치는 것이니 대한민국이 어찌되든 민주당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말하면서 정신 승리해야 할까요? 이탄희 의원이 지금 가진 것과 앞으로 가질 것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당을 빼앗기고 과반을 내어주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당이 겪어야 하는 일들을 감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멋지게 이기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은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나는 국민이 이미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이고 윤석열이 위성정당 방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설마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안일함으로 1년 반을 당했으니 아직도 설마 타령이라면 구제불능입니다. 또 하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개헌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만큼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막무가내로 이런저런 짓을 벌이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행위들까지 포함해서 헌법 자체를 현실에 맞춰 개헌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진일보한 선거 제도도 아니고 민주당이 약속한 정치 개혁 방안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선거제이면서 다수의 정당이 원내로 진입하는 선거제를 희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탄희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유리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현실론을 말하는 지도부 입장과 달리 선거제와 관련해 이 의원에 동조하는 의원은 70여 명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포기, 두 번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가능,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당연히 비밀투표로 하고 결정에 모두 승복한다는 약속을 받거나 결과에 불복하면 공천배제를 천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